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아버지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최준영 박사님을 3개월 만에 다시 모셔서 지난 시간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지구본 연구소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그 부제를 저희가 달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계속 그 부제가 유효한가? 일단 오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봐서 오늘까지 계속 아버님의 이 명성이 좀 그림자가 있으면 아버지 이름으로 가고 아니면 빼겠습니다. 이거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야. 방글라데시를 저희가 시즌2 첫 번째 나라로 다녀왔고요. 네. 오늘도 혹시 이어집니까? 예, 뭐 아버님 다녀오신 곳으로? 그렇죠. 일단은 뭐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부제가 오늘까지 네, 이번까지 앞으로 한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오늘도 그럼 옷 만드는 나라입니까? 옷은 아니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땅 파서 돈 버냐 이런 말 하죠. 보면은 땅 파서 돈 버냐? 그치. 예. 땅 파면 돈이 나오냐? 뭐 예.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나는 뭐 땅 파서 돈 벌어? 뭐 이제 이런 깎아달라 그러면은 땅 파서 돈 버는 나라에 땅 파서 땅 파서 돈 버는 나라로 이제 좀 앞으로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예. 땅 파면 진짜 뭐 돈 되는 거 묻혀 있는 나라네요. 네, 그렇죠. 석유? 뭐 석탄? 그렇죠. 네. 자,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그런 거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이제 중동이죠. 보면 예,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하는 사막과 뭐 옛날 시 표현하면 열사의 뭐 나라 뭐 아, 열사의 땅 예, 열사의 나라. 열사가 하면 예, 요즘 뭐야, 분들은 요즘 친구들은 모래, 잘 모를 텐데 뜨거운 모래죠. 뜨거운 모래. 예, 뜨거운 모래. 예, 모래찜질하는 주로 이제 그 건설 현장으로 옛날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오히려 제가 어릴 때인 1970년대 그리고 한 80년대까지는 중동이 비교적 친숙했어요. 지금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왜냐면 원체 많으신 분들이 원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 가서 예, 목돈을 만들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뭐 이 체험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러 가끔 이제 두바이 예, 두바이 경유. 두바이 관광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체류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어떤 그런 코스로 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의료업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의료 예, 의료 수출 뭐 영업 이런 거 하셨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는 갑자기 원래 출장을 다녀오시면 가방 속에 뭔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챙겨주셨어요. 아, 장난감. 오, 예를 들면 장난감? 먹을 그렇죠. 거? 레고? 뭐 이런 거. 예. 아, 꽤 유복하셨네. 그럼 뭐 아버님께서 이제 망까기 뭐 이런 거 주로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공산장을 다니셨어요. 중동 쪽에. 갔다 오실 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형광펜을 갖고 형광펜을 공부 좀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문구류를 갖고 오셨는데 뭐 연필 공부 좀 하라고 아니 아니 연필 볼펜 이런 거 있는데 형광펜 그 넓적한 거 있잖아요. 네. 연대는 그게 없었나 없었죠.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88년 70년대 아, 중반쯤 제 오죠? 기억에 네. 예, 예. 놀라운 거였어요. 선을 그었는데 다시 글씨가 보여. 글씨가 보여. 그러니까. 와. 아 그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80, 너무 신기해갖고 85-86년 정도에 우리나라 나왔던 걸로 기억돼요. 아 제가 그, 중학교 가서 봤어요. 애들한테 막 그래. 자랑하고 했던 그거 기억. 신기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 내가. 그랬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그 선물이 없어진 거예요. 별다른 게 사정이 안 좋아지셨나?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에는 출장을 다녀오시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다니셨는데 살만한 게 있는 나라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동에 이제 가신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아니 건설 우리 아버지 건설도 아닌데 저기를 왜 가나 얼 마음에도 생각이 들었는데 갔다 오시면 살이 쪽 빠지셨어요. 보면은 뭐 덥고 힘들고 그러셔가지고 예. 근데 뭐 하시나 그러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양쪽에 군복 팔러 다니신 거예요 보면은. 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잠깐. 군복은 양쪽에 정해놓은 디자인이 있을 텐데, 예. 그거 그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아니 양쪽에다 다 공급하는 건 약간 모랄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유 다 공급했죠. 뭐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뭐. 어디 스웨덴이 옛날에 아니, 옷이야 뭐 그래. 약도 공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수물자들이 갔어요. 뭐 군복을 포함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집차.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란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갔을 거다 생각했는데 원래 이란이 이제 친미 국가였잖아요. 팬텀기부터 들어온 각종 항공기들이 부품이 없어 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좀 부품 좀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그 미제 비행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암묵적 허락을 받아서 모른 척하고 이제 그 갖다 줬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군복도 좀 보내주고. 예예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군복이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정부 기관에다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 이제 힘들게 해서 딱 가보면.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당연히 남자들만 있겠지 했는데 다 여자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행정하는 일 정부 기관에 예. 전부 이제 남자들은 다 전쟁 터로 이제 가다 보니까 책임자 정도만 이제 남자들이 이제 앉아 있고 다 이제 그 전쟁터로 이제 가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뭐 쿠웨이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사우디에 갔다가 너무 이제 환율이 세서 출장비 가지고는 하루 삼시세끼가 안 돼가지고 되게 고생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듣고. 그래서 홀쭉해지고. 네. 당시에 이제 2차 오일 쇼크 이후였으니까 이쪽 나라들은 이제 환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강세였고. 아 그래서 못 싸우셨구나. 뭐 그런 것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중동이란 나라가 그때서부터 이제 새삼 좀 눈에 들어왔는데 뭐 중동은 사실 조금만 국제관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일 잘 아시는 나라죠. 뭐. 저희 어릴 때는 맨날 그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맨날 비행기 이제 납치해가지고 아라파트 의장 이제 등장하고 아라파트 의장 돌아가신 지 꽤 됐어. 예. 네. 그래요? 이스라엘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복잡한 동네죠. 책들도 많이 이제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중동 쪽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고는 싶었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박사님이 자신 없는 분야도 네.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저라고 뭐. 아니 거기가 이제 좀 얽히고 설킨 역사가 그게 신기하다. 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이 어차피 뭐 지구본 연구소라는 게 다들 너그러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9니까 19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최 박사님이 뭐 잘못 얘기하셔도 네. 뭐 거기는 쓰레기통이 뭐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저희 청취자들이 가서 다 빨갛게 이제 칠하실 그럴 분들이에요 이젠. 그래 주시면 참 다행이고. 어쨌거나 이제 중동 하면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중동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동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오른쪽 끝으로 보면은 이제 이란을 중동의 이제 끝이다. 끝이라고 보죠. 사실은 이란은 이제 종족이 다르죠. 아랍 쪽이 아랍 민족이 아니죠. 거기는 이제 페르시아 쪽이 따르죠. 이제 언어도 다르고 이제 그 그렇죠. 예, 생김새도 좀 생김새 다르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해서는 이제 쭉 아랍 이제 쭉 펼쳐지는데 보통 중동이라고 그러면 이제 북아프리카 지중해 다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포괄하고 모로코까지 그렇죠. 메나라고 하지 메나 원래. 예. 그리고 미들리스트 노스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터키가 있죠. 네. 그래서 터키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하면 이제 과거에 중동이라고 그러니까 미들리스트라고 안 부르고 이제 니어리스트라고 불렀죠. 근동이라고. 네. 근동. 예.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제 터키까지 포함되는데 터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중동으로 묶이는 거는. 거기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터키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민족도 다르고 이제 좀 다르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보면은 자고간 터키 남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는 뭐 지중해 다 있는 여러 국가들 동쪽으로는 이제 이란 정도까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구나. 예, 뭐 중동이라고 그러면 사실 뭐 그 3개 대륙을 다 거쳐 있는. 그렇죠. 예, 여러 대륙에 걸쳐 있고 뭐 되게 큰 나라부터 조그마한 나라까지 있는데 뭐 사실 한 나라 한 나라 이야기하려면 이 저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한 너댓 번씩 해도 모자랄 나라들 되게 많아요. 한 나라씩만 해도. 그렇죠. 나라들 좀 몇 개나 되는지 읊어봐요. 정프로 지도 보고 있으면서. 일단 이란부터 시작하면. 이라크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옆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런 나라들이구나. 이제 모르겠는데. 뭐 바레인, 카타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축구 월드컵 축구 예선전 하시면서 지겹도록 만나는 그런 데 아니면 시절이 하수상할 때 뉴스에 자꾸 등장하던 나라들. 네네. 이런 나라들인데 이야기 그렇게 상당히 많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얽히고 설킨 게 많다 보니까 민족은 다 같아요. 이란 빼고 말씀하셨던. 뭐 그렇죠. 이제 아랍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기들 내부에서는 또 종족도 다르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이지만 뭐
그 순니냐 아니면은 시아냐 이런 이제 차이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다시 또 분파들이 또 되게 많죠.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 원래 발음이 순니군요. 순니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순이파라고 그러는데 네. 순니라고 하는 순이라고.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아마 발음하다 보면 순니도 나오고 순니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네.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란 이야기 오늘은 이란 시간은 아닌데 이란 이야기 잠깐 하면 이란이 이제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로 정권 교체를 하는 나라예요. 지금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회교 혁명, 이슬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신정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부들은 의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급진 뭐 보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정당도 있고 투표를 해 가지고 바꾸죠. 그래서 때는 온건파가 이제 정권을 잡고 어릴 때는 강경파가 정권을 잡고 나름대로 이제 민주주의 어떤 체계가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나라고. 근데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다 바꿔야 되고. 아 물론 물론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분도 이제 함부로 그렇게 이제 일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간섭은 안 하시죠. 이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동 국가 사람들은 되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쪽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헌법상 헌법이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 민족에 대한 이제 권리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를 구성할 때 비례대표 같은 식으로 네. 각 그 이제 종족이나 종교별로도 이제 할당이 있어요. 몇 석씩.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유대인도 들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격 뭐 이런 느낌하고는 또 다른. 재밌는 면들이 또 훨씬 더 근본주의적인 그런 예. 인상인데 시야가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본주의적인 게 또 우리가 동양에서는 그러잖아요. 극은 극으로 통한다고. 우리가 이제 뭐 극우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극자로 가고 극자에 계시던 분이 극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아, 생각나는 사람 있네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나실 텐데 이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분명히 종교적으로는 되게 그 극단적인 원리 정통주의인데. 실생활은 또 반대로 또 상당히 유연한 경우도 있고 되게 모순돼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또 일관되는 그런 면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면들이 많은데 뭐 오늘은 그중에서 좀 작지만 우리가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이 나라 참 재밌다 싶은 나라를 한 곳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Q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Q. 예, 우리가 알파벳으로 쭉 하다 보면은 뭐 A, 뭐 B 되게 많잖아요. 거의 국가들이. 끝에 있겠네요. 이 친구들은 저요. 뭐 뒤에도 이제 Q 뒤에도 많이 있긴 하죠. S, T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올림픽 때 보면은 알파벳 순으로 입장할 때 보면은 Q로 시작한 나라가 딱 하나인가요? 이 나라 하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카타르. 그래. 쿠웨이트는 K잖아. K지. 예. 쿠웨이트는 이제 K고요. 여기서 또 쿠웨이트 그러면 또 왜요? 쿠웨이트 박 도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무식하다 그러겠지. 쿠웨이트가? 아니. Q를 시작한다는데 Q8 다. 아, 그거 다 처음에는 다 세 명 다 그럴 뻔했지? 아니 아니요. 예전에는 헷갈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헷갈려. 아, 우리는 옛날에 이제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 원래 그게 이제 인간 본성 아니겠습니까? 카타르. 네, 오늘은 카타르예요. 카타르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카타르. 면적이 되게 작아요. 대충 바레인 옆에 아니에요? 그 정도 아시면은 그럼 바레인 바레인이 어디 있는 바레인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바레인 쿠웨이트는 쿠아타르는 다시 있는 것 같은데 고개 아랍에미리트 옆에 뭐 이렇게 아랍에 맞아요. 그러니까 중동 아니라 중동을 생각하실 때 제일 그래도 핵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 넓적한 장화잖아요. 모양이. 예. 거기는 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서쪽에 좁은 바다가 있는 게 옛날 모세가 바다를 가로질렀던 홍해가 있고요. 네. 서쪽이 홍해. 예. 그다음에 동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걸프라고 부르는 페르시아만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다. 요즘 걸프라고 많이 부르는 이제 바다가 또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조그만 소국들이 있어. 예, 소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바레인은 섬이고요. 섬나라고. 아, 바레인 섬나라예요. 예, 바레인은 섬나라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만으로 툭 튀어나온 혹처럼 툭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그러네. 예. 그렇지만 포항쯤이네. 그죠?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륙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죠. 바다 쪽으로. 예. 이 나라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카타르입니다. 예. 카타르는 그래 가지고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네. 어디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보면은. 그래서 카타르랑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고요. 보면은 뭐 바레인 뭐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붙어 있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예. 예. 사우디가 사우디하고는 민족은 달라요? 아, 같다 그랬죠? 예, 예. 같습니다. 보면은. 카타르. 예, 카타르. 카타르가 그
이 방송을 쭉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다로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바다가 그냥 바다도 아니고 이란하고 접해 있는 또 걸프 페르시아 만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애매한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보면은 사실 이 카타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 네. 좌충우돌 그냥 그 온 주변 국가들을 골치 싸매게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배울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카타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쯤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를 열고 카타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 있는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잠깐 10초 정도 지도를 열 시간을 드릴게요. 예. 카타르가 여기 있는지 진짜 몰랐네. 예. 카타르는 카타르는 몰라도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도하는 아세요. 도하의 기적. 도하의 기적. 예. 아. 이 카타르의 수도가 도하예요. 네, 네, 네. 예. 93년인가요?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을 이제 앞두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하지만 그때는 주로 중동에 모여 가지고 한 2주 동안 빡시게 이제 서로 했죠. 월드컵 예선을. 예, 예. 모여서 그냥 한꺼번에 치러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잘 안 풀려 가지고 맨 마지막 게임을 이제 북한이랑 해야 되는데 또 경우의 수가 등장한 거죠. 일단 무조건 북한한테 이긴다. 북한에 이겨야죠. 그리고 이라크가 일본을 잡아주면 나갈 수 있다. 뭐 이라크랑 일본. 아주 익숙한 구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월드컵 예선 본선 진출을 한 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군요, 일본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단 북한한테 3대 0으로 이겼는데 이제 이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선수들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벤치에서 와! 예,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가고 선수들도 뭔가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이라크 선수가 헤딩골로 이제 마지막에 일본을 예, 추가 시간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집어넣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이라크 선수는 그 나중에 저기 94년 총가 우리나라 와서 현대백화점인가 사인회도 하고 갔어요. 고맙다고. 예, 고맙다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예.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하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제 일본은 도하의 참극이라고 부르는 이제 거기가 이제 카타르의 수도예요. 그렇구나. 예. 카타르 하면 항공이 유명하죠. 그렇죠. 에미레이트 항공이 제일 유명하고 카타르 항공도 유명하고. 예. 뭘로 유명해요? 싸기로 유명해요? 아니면 승무원. 승무원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다 몰려 있죠. 보면은.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 터번 이제 위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예, 전통적인 양식의 자주색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예, 유명하죠. 항공사들은 나라마다 다 있는데 왜 특히 저 그게 유명한가 싶어서. 일단은 거의 국영 항공사이기 때문에 자국 저 승무원을 안 써요. 사람이 없어요. 네. 결정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네. 소득이 워낙 높아서 그런 험한 일을 안 시키지. 에잉? 승무원 승무원도 안 할 만큼.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랍에 페라리가 경찰 수사차 나오잖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예. 여기도 그렇게 부자예요? 카타르도? 예. 어우 엄청 부자지. 카타르가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이제 국가다운 국가로 따지면은 거의 탑이에요. 노르웨이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말 한마디면 되겠죠. 노르웨이보다 잘 산다. 와, 한 7, 8만 불 되는 10만 불 넘는 나라죠. 1인당 국민소득이? 예, 10만 불이 넘어요. 야, 여기 뭐 그렇게 석유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노르웨이의 9만 불과 카타르의 10만 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차이? 왜냐하면 나는 카타르는 안 가보고 저기 두바이는 네네네. 두바이하고 저 아부다비를 가봤다고. 거기도 뭐 소득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 노르웨이 애들, 노르웨이 청년들 이제 여행지에서 많은 굉장히 남루해. 아 소득 수준은 높지만 네, 소득 수준 가처분이 없어요. 가처분이 없어. 근데 세금 나내니까. 카타르는 국민 그게 국민 소득이 뭐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게 엄청 많은 거야. 예. 그리고 소득 플러스 뭐가 많구나. 그렇지. 네, 그리고 노동 시간도 굉장히 작아. 이게 이제 이유가 있죠. 이 카타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한 260만에서 7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노르웨이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되니까 한 절반 되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카타르인, 카타르 국적을 가지고 되지. 있는 카타르 인구는 30만 그러니까. 좀 넘어요. 나머지는 외국인. 나머지 230만 명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야. 필리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고급적인 뭐 재정이나 뭐 재무나 뭐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자고 외국인들이 하고 카타르인들은 한 30만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해요? 그렇죠. 그냥 계시면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겠다. 그렇죠. 유학도 보내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오세요. 아니 매년 1억씩 소득인데 유학은 뭐로 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아, 그냥 예, 그냥 심심하니까.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대학 다녀보고 싶은 사람은 또 미국 가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룩셈부르크가 그 이제 금융 중심지고 인구는 작고 그래서 세계 탑이다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뭐 카타르가 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렇게 부는 뭐 당연히 지하자원이죠. 지하자원 중에서도 이제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는데 여기는 가스예요. 석유도 있지만 가스가 이 작은 나라의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매장량 천연가스. 여기에? 네. 여기에? 좋은데? 네. 이 작은 나라에? 네, 이 작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러시아, 이란 다음이 이제 아니, 카타르예요. 가스 보면. 덩어리네. 가스 위에 떠 있나 본데? 가스 위에 떠 있죠, 보면은. 나라가? 예. 그래서 이 나라는 뭐 면적은 아까 제가 작다고 그랬는데 한 우리 경기도 크기 정도 돼요. 그럴 것 같아. 주변에서 예. 아무리 봐도 11,5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 100,000제곱킬로미터 되니까 한 경기도 면적 정도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본국인들은 30만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야. 땅 속에서는 우리는 1,000만 명 사는데. 예, 그냥 캐면은 뭐 쏟아져 나오니까 세계에서 당연히 최고 수준의 이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툭 튀어나온 좀 이렇게 반도 지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뜨겁고 더워요. 아, 날씨가 안 좋아요? 예.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그나마 좀 살만한. 겨울은 이제 한 15도에서 25도 정도니까. 오, 그렇게 내려가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은 이제 지내기 괜찮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네. 우리 가을 뭐 봄 가을 날씨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 엄청나게 습해집니다. 이제 여기. 그러니까 습하고 더워요. 그냥 뜨겁기만 한 게 아니고 습해지면서. 습해요? 예. 왜냐면 바로 옆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기회 되시면 말씀드릴지 뭐 오만이나 이런 나라들의 수도 무스카토나 이런 데도 보면 습도가 뭐 여름철에 어마어마해요. 기온은 네.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도 여름에는 35도에서 한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힘들겠죠,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월드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에어컨을 다 틀겠다. 지금 이제 나라 정체를 예. 경기장에다가 지금 에어컨 트는 걸로 지금 뚜껑 덮고 에어컨 틀어. 뚜껑은 안 덮고 에어컨은 틀고. 응? 이야 뭐. 아니, 돈 많으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예. 만당 채우는 그런 형태지. 그렇죠. 빠져나가는 물보다 붓는 물이 더 많으면 결국은 차죠 보면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달라고 해야 되겠다. 나중에 고를 수 있으면. 뭐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보면. 이거 괜찮아요? 나중에 혹시 뭐 그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면. 글쎄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보면은. 약간 이 나라는 이제 연강 수량은 70mm예요. 야. 그러니까 비가 없어요. 하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비 한번 내리면 이제 그 휘황찬란한 도시가 갑자기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아,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수관이 없다는 거죠. 우수관. 아, 우수관. 우리가 이제 도로변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물 빠지도록 돼 있잖아요. 아니, 아수라장 돼도 막 좋을 것 같은데 와 감사합니다. 비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대재앙이죠 보면 여기는. 그래서 원래 여기가 바다였다고 그래요. 바다였는데 이제 위로 솟아오르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막 이제 소금 사막 있죠 보면은. 그래서 가스 덩어리구나. 네, 그렇게 많고 석유는 주로 육지에서 나고요. 가스는 그 이란하고 해상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돈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세금 거둘 필요가 없어요. 가스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영이니까. 그렇죠. 나라 소유니까. 예, 나라 소유니까. 그래서 소득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세계에서 작은 뭐 최저 세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업률도 없죠. 그냥 뭐 다 정부에서 알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일자리 하나씩 주니까. 그럼 실업자라는 게 일자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중에 못 구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지는 않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있겠죠. 내가 이 일하다 저 일하고 싶은데 저 일 하려니까 내가 좀 너 좀 기다려. 마찰적 실업. 한 3개월 좀 너 있어봐야 자리 날 것 같아. 뭐 이런 이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실업률은 0.1%. 그러니까 뭐 실업이란 게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민 안 받죠 여기? 아 당연히 안 받고요. 최근에 영주권 제도가 이제 생겼어요. 1년에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뭘 잘하면 갈 수 있어요. 아, 여기 사람하고 결혼하면 카타르 국적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예 이런 경우 아니면 저는 그다음에 카타르에 와서 카타르 정부가 지정하는 그러니까 좀 이제 고급 업종이겠죠. 여기서 한 20년 정도 이제 일하면 15년인가 20년인가 좀 장기에 걸쳐 일하면은 영주권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 근데 가서 바로 옆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라 가서 보면은 이민 가고 싶은 생각 싹 사라집니다. 아, 카타르요? 왜요? 일단 엄청이 덥고 그리고 빌딩에서 조금 나가면 다 모래야. 도심지에서 조금 나가면 다 모래. 모래 사막 완전 황무지야. 그래서 이 나라는 원래 이제 석유가 발견됐던 게 1940년대예요. 네. 그전까지는 그냥 어촌이고 완전 가난. 여기가 그래도 특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 조개 이 노래가 원래 천연 진주 조개가 나는 동네였어요. 물이 얕고 따뜻하니까.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진주 조개랑 물고기 키워가지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리고 교역이 바다 옆에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교역은 잘 되던 나라였는데 1920년대 30년대 초토화가 됩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 예. 일본이 1920년대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식 진주라는 거를 선보입니다. 하여튼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진주가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미키모토. 이 천연 이 진주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캐와서 이제 하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초토화가 돼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1940년대 이제 그 석유가 발견되고 예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산유국인데 사실은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게 늦었어요. 독립은 1972년 이 정도 이제 독립을 영국에서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예예 독립을 했는데 어 그 이후로도 석유 개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이 왕국이 이제 뭐 그냥 대충 석유를 좀 캐서 그냥 내가 좀 쓰면 되지 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뭐 개발하고 이런 걸 괜히 외국인만 많이 들어오지 번잡해져 이래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90년대 초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95년도에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감금을 하는 쿠데타를 이제 일으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자인 아니죠.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였죠 이제 보면은. 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개발에 나서고 예. 개발에 나서자마자 로또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대충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줄은 몰랐던 거죠. 캐 보니까 그냥 이제 북부 노스필드라고 하는 이게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으로 보면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게 터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그냥 가스가 나왔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근처에 다른 나라들은 8% 유럽으로 보낼 생각만 해요. 근데 이 카타르는 그때부터 아이디어의 전환을 한 거죠. 야,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을 나라는 동아시아야. 동아시아는 프리미엄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수출을 해야 되려면은 LNG로 액화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중동에 아무것도 없네.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액화 천연가스 이제 액화 시설들을 도입을 하고 플랜트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LNG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카타르예요 보면은. 그래서 카타르가 수출하는 카타르 이제 뭐 석유도 가스는 다 수출이잖아요. 네.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1, 2위가 우리랑 일본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큰 고객이죠 보면은.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경제 뉴스 잘 들어보시는 분들은 LNG 선 발주가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뭐 100척이니 뭐 100척이니 옵션까지 합하면 120척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다 카타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나라에서. 예. 여기는 우리한테 발주 줘야 되겠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가스를 싣고 오는 배들이 가스를 내려놓고 나면 빈 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도 뭐 좀 채워서 팔아먹을 게 없을까? 가스탱크에? LNG탱크에? 뭐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뭔가를 좀 채워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기다가 그 제주 삼다수를 채워서 보내자. 물 부족 국가니까. 마시다가 기름 냄새 나는구나. 그래서 꽤나 용역도 하고 막 그랬던 보고서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잘 되진 않았죠. 되진 않았죠 이제 보면은. 삼다수. 어쨌거나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20%? 여기 부자 나라 된 지 그렇게 오래된 네, 오래되진 않았어요, 보면은. 오래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좀 가렸긴 했는데, 또 실제로 석유 의존도 가스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랑 경쟁 의식도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실은 이제 다 토호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족장이 이끌던, 원래, 예, 에미레이트라는 게 이제 부족 국가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그 몇 개의 이제 부족 그 에미레이트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이뤘는데 원래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카타르도 거기 안에 들어가야 원래 같이 묶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던 여러 이제 보호령으로 이제 있던 친구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 같이 독립하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태격태격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니들은 따로 가. 그럼 우리는 카타르로 독립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별도로 카타르로 이제 독립을 이제 한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긴 그래도 독립하기 딱 그 나라는 예쁘게 생겼네요. 딱 독립하기 좋게. 그렇죠. 예.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삼면이 바다고. 근데 이제 그 사우디라는 큰 형님이 옆에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를 보는 거죠. 그 왕족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왕족으로 따져봐도 이제 사우디 왕가가 이제 큰 형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가의 서열로만 보면은 바레인이 2위,
이제 카타르가 3위쯤 되는 막내쯤 되는. 바레인은 좀 조그만데 훨씬. 네, 근데 이제 그 역 그 가문의 역사나 아. 이제 파워로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나라는 석유, 네. 이제 가스 뭐 이게 되게 많은데 가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3위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가스가 전 세계 13%예요. 이자 경기도만 한 그 나라. 쉐일은 뺀 거죠. 여기는 쉐일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그 가스 점 가스 그. 그렇죠. 예, 정통 가스만 이제 따진 거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석유도 한 14위 전 세계에서 정도 되는데 석유는 뭐 적극적으로 개발은 뭐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계속 파는데 지금 페이스로 팔면 한 100년 정도는 갖다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개발하면 더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짜구나 여기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수하면 좋겠다 그 나라. 아니, 카타르가 인수할 거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인수하든. 그래서 자관 뭐 모든 게 다 석유에 맞춰서 이제 돌아가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도 그냥 석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NG에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대박을 쳤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냥 단순히 LNG로 파는 것보다 원래 가스는 갖고 와서 써먹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이제 보면. 그렇죠. 근데 석유는 훨씬 써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최근 들어서 그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가스를 다시 석유로 만드는 어차피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일정 정도 공정을 거치면 다시 이제 건축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예. 그래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액화석유로 그래서 가스 투 리퀴드 이제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게 더 비싸요? 그렇죠. 석유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훨씬. 가스는 뭐 관을 통해서 가스는 주로 난방이나 뭐 이제 들어오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가스로 가지고 뭐 다른 걸로 화학 제품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공정을 더 거쳐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에 비해서 석유로 만들면 이건 훨씬 이제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위에 아랍에미리트처럼 아랍에미리트를 좀 경쟁 상대로 삼고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 다른 데에서는 이를테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무조건 카타르인이 이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돼요. 51%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에는 100% 이제 인정도 해주고 외국인 네 그다음에 20% 이제 법인세 면제도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석유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보면은. 두바이랑 약간 비슷하게 그렇죠. 하는 거군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나 이제 이 카타르나 양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변 국가들이 다들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네. 이슬람 국가들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생활에서는 술도 못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들도 이제 뭐 머리카락을 내는다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유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자를 또 받지 못해요. 그렇죠. 예,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지고. 근데 사실 돈도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기 좀 껄끄럽지만 뭔가 이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던 일을 해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카타르예요. 아랍에미레이트고 그다음에 두바이.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가 이제 그 가장 선두주자고 이제 그걸 맹추격하려고 노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카타르죠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뭐 적당히 이제 살살 숨어가지고 술도 좀 먹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해방구죠 해방구. 이 좀 돈 좀 있으신 다른 나라 있으신 분들이 자기네 자국에서 못하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제 카타르에 와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가시는 이제 이런 나라죠. 그래서 뭐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이제 전기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전기 발전해가지고 그걸로 에어컨도 켜고 물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수화 시설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전기는 화력 발전해요? 그렇죠, 100% 화력 발전이죠. 그래서 이제 가스로.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좀 오래된 나라들은 그냥 원유를 떼요. 네, 원유를 그냥 떼가지고 그냥 한 바가지 퍼서 그냥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사우디한테 권유를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가스를 사우디가 좀 수입 좀 해라.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러시아산 가스를 예. 그 관을 놔야 될 것 같아. 뭐 관을 놓든 뭐 LNG로 갖고 가든 뭐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발전으로 써버리면은 이건 그냥 그 갖다 팔면 몇십 불씩 팔 거를 훨씬 떨어지는군요. 예, 네, 효율이 훨씬 떨어진 거죠. 자국에서는 보조금 주듯이 저렴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가스를 그
수입해가지고 저렴하게 들여와가지고 가스로 발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석유를 팔고. 비싸게 외국에다 팔면 돈을 더 많이 내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그냥 자국에서 전기 생산하느라고 쓰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예. 그저 소고기 만드는 그뭐 등심집 이런 데 가서 니네 삼시세끼 저 꽃등심 먹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도시락 배달해 줄 테니까 맞습니다. 니네 팔아라. 네. 짜투리 고기로 이제 찌개 끓여서 먹고 예. 그 얘기구나. 예예. 아깝지 않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은 뭐 당연히 다 화력 발전으로 이제 하는데 중동 국가들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우리는 이제 전력 예비율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신경 쓰잖아요. 이 나라는 전력 예비율 플러스 담수 예비율도 항상 신경을 써요. 물. 예, 물을. 물 공급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발전,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 화력발전소에서 당연히 같이 그 나오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그 담수화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해요. 바닷물을 민물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력 예비율, 담수 예비율,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와요,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한 15%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려고 이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우리는 전기 떨어지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물 떨어지면 뭐라고 하죠? 블루아웃이라고 아마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그래서 이 카타르 그러면은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카타르 항공도 네. 있고요.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동에 있는 항공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을 비롯한 세계 항공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요즘에 요구가 거세게 있는데. 싸게 치죠. 그렇죠. 중동 국가들은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 중간 경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아프리카를 갈 때도 중동이 경유지고. 그러니까 딱 그 교차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지리적 이점을 이제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항공산업 육성에 이제 나선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고 이제 카타르예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자원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로 천년만년 먹고 살기는 힘들 테니까 그런 물류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비행기도 필요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뭐 넘치는 석유가 있으니까 그냥 뭐 한꺼번에 지금은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A380 같은 어마어마한 에미레이트 항공이 제일 먼저 했을까? 그렇죠. 그냥 한 번 발주가 그냥 100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막 보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덤핑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파리까지 갈 때 뭐 두바이라든지 이 도하를 경유해서 가는 게 엄청 싸구나. 직항보다 훨씬 싼 거예요. 비행기도 더 새 비행기.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냥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들렀다 가고. 예, 들렀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근데 퀄리티도 좋더라고. 예. 에미레이트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타봤거든. 네. 두바이 갈 때. 네. 그러니까 원가 개념이 없으니까요. 퍼주는 거죠. 탔는데 우리는 대한항공 같은 거 비즈니스 타면은 뭐 이렇게 세면백 비슷한 거 주잖아. 네. 세면백이 저거야. 브랜드 저거야. 뭐 샤넬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샤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그렇다고 뭐 가죽으로 돼 있는 것 같아. 네. 그 브랜드로 돼 있어. 지오다노. 하여튼 그런 거야. 네? 그런데 딱 하면 옆에 그 미니바가 아예 있어 옆에. 그래서 개인별로? 뭐 개인별로 뭐 콜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먹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뒤에 화장실 가면 이제 그 진짜 바가 있어 바. 그리고 안에 이제 승무원이 한 명 들어가 있어 주로 이제 유럽계 승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웬 한국 아저씨들이 거기 이렇게 많이 앉아서 그냥 계속 17년 이상을 줘요. 네? 발 17 뭐 계속 거기서 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이 우리나라에 계속 증편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항공협정.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들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아 증편 해줘야죠. 근데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또 원전이 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또 인질로 잡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어요. 곤혹스러울 거 없어요. 증편 안 해주는 이유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매출 떨어질까봐. 그렇죠. 저기 우리나라 항공사 이제 또 보호를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불만이 많고요. 유럽 항공사들도 워낙 덤핑 치고 나오니까. 예, 덤핑 치니까요. 뭐 네, 원래 덤핑은 대 원가 개념이 없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항공유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네. 기름이 대부분. 우리는 뭐 비싼 원가 그렇구나. 넣어서 해야 될 항공유 이제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원가 3불짜리 원유에서 뽑아서 쓰는 거니까 경쟁력이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스튜어디어스나 이런 인력들은 대부분 이제 외국 인력들을 좋은 또 가격으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들 가 계시죠. 많이 들어갔어. 많이 가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 그런 카타르 항공도 있지만 사실 카타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좌충우돌하는 악당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방송국 때문에 그래요. 방송국. 알자지라. 예. 알자지라. 아 맞아 나 이게 발음이 약간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 알자지라. 예, 알자지라. 알자지라가 저를 한번 인터뷰하러 왔었어요 예전에. 어 정말입니까? 왜? 어 한국 대선 잘못해서 대선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대선 전망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했죠 인터뷰를. 뭐 이제 뭐 언제 대선이었어요? 알자지라에서 편집 회의를 했을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치 조금 알면서 가장 남성 우월적인 채널이 누구냐. 아니, 그때는 아직 한남충장 되기 전이라. 예. 예전에 그래서 박근혜 대선이었나 보네. 어,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쯤인데. 2012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알자지라가 그 어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알고 있냐 물어봤죠. 어, 잘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리고 기자가 난 그래서 알자지라에서 왔는데 그냥 유럽인인 거예요. 백인이에요, 백인. 그 카타르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 안 시킨다니까. 아니 뭐하러 일합니까 보면. 그럼 한국까지 피곤해서 못 와 그 사람들. 어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재밌더라고. 스튜어디스도 안 하는데 기자를 하겠냐. 나는 아부다비 쿠프펀드랑 비즈니스가 있었거든. 네. 봤더니 거기도 영국 애들. 아 그렇죠. 책임자들만 이제 그 왕족들이 이제 완전. 이거 쓰고 딱 나온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 했더니 다 양복 입고 나왔더라고. 어디 갔어 이거? 그랬더니 그런 사람 너를 못 만난다는 거야. 아니 네 너 정도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냐고. 그래서 그 96년에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은 이제 아랍의 어떤 BBC를 이제 맞아. 표방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 시작은 원래 사우디에서 시작을 했어요. 알자지라가.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 그 걸프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네. 뭔가 좀 이제 국민들한테 좀 개방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소식도 좀 전해주고 네. 이런 걸 하려고 해서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소식도 알려야 되는데 이게 뭐 또 검열을 하면 또 이제 기자들이 또 발끈하고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거를 이제 카타르 왕실이 이걸 낚아챕니다. 다 우리가 인수하겠소. 형님은 저희가 다 인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싹 다 데리고 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한 뭐 탐사 보도하는 기자들 네네. 뭐 이런 인력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싹 데리고 오고 자 우리는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겠어.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진실만을 보도하고 어. 사실 그대로 보도해라. 어, 금기는 없다. 근데 뭐 카타르 왕실은 좀 그래도 살살 좀 해줘라. 어. 그 정도는 굉장히 잘하네. 예. 그래서 이 알자지라가 사실은 그 위성 방송과 더불어서 성장한 대표적인 방송국이죠. 아 맞아요. 예, 위성 접시, 예, 접시 아. 안테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접시 위성 방송이랑 상당히 비싸게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부터 이걸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나 중동의 이 위성 안테나들이 이제 우후죽순 이제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깔리면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자지라죠. 근데 알자지라 방송이 이제 중동에서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각국 왕실의 어떤 퇴폐, 향락, 부패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도를 합니다. 야.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식이죠. 뭐 모국의 뭐 왕세자가 해외에 나가서 뭐 온갖 미녀들을 거느리고 술독에 빠져 지내는 모습을 어 그냥 촬영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이제 보면은. 뭐 때문에?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이거죠 이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알자지라는 무슨 니즈가 있어서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어, 카타르 왕실은? 카타르 왕실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어 자기들의 어떤 인지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어 우리 자꾸 건드리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니들 다 까버릴 거야 보면. 니네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희들 치부를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무서운데? 그러니까 알면 진실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게 알자지라 방송 때문에 사실 야.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아랍 왕실들이 되게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수익 모델 딱 나오는데? 그거? 그렇죠. 어. 예, 광고 막 붙고 그러겠죠? 그렇겠네. 네. 어디 협찬하면 잘 들어오고. 아니, 돈도 많은데 왜? 광고 뭐. 하긴 그럴 필요 없겠다. 아, 알자지라는 참 그때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광고가 없을 거예요? 뭐. 없어요. 예. 없고 인터뷰 돈도 많이 받았겠다. 아 그때 맞아요. 딴 데는 인터뷰 돈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 거기는 돈 주고. 영어로 해요 영어로? 영어로. 야, 난 지난번에 뭐 무슨 뭐지 그 휴일이 한번 있었어. 그래서 네. 모 방송에 거의 모 방송이라고 얘기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슈가 있어서 인터뷰 요청을 한 거야. 네. 그런데 휴일날
그 인터뷰 컷이 우리 사무실이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어디 가 있다가 왔어. 네. 오는데 내가 1시간 반 걸렸거든. 그럼 뭐 인터뷰라는 것도 해봐서 알겠지만 진짜 한 15초 나가는데도 뭐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막 하잖아. 야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상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 돈 안 주잖아. 야 이거 진짜 불합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거기는 주더라고요. 돈도 주고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참 어떻게 다 여유롭게 하냐. 광고도 자기는 없대요. 유일한 광고가 그 카타르 항공 광고인데. 아, 그런 거야. 네, 홈페이지 가면 알자지르 홈페이지 가면 뭔 돈으로 이렇게 다 하냐 그랬더니 왕실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알자지라가 이제 그 전까지는 뉴스를 중동에 관한 뉴스는 항상 유럽이나 미국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보면은. 아 맞아요. 근데 알자지라부터 이제 유럽이 아닌 서구에서 예, 아랍의 시각으로. 이제 영어로 되는 방송이 이제 나가기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뉴스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예. 굉장히 좋고요. 그 중동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쪽도 이제 알자지라 방송 많이 보기 때문에 아프리카 관련된 소식을 얻을 때도 알자지라 검색을 해보면 앱도 있고 뭐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느낌이 맞아요. 들죠 이제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속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상당히 재밌는 이제 그런 방송이죠. 정프로를 인터뷰했다는데 저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긴 한다 근데. 그래서 그래서 카타르는 이 알자지라 중 그 파악했나? 파악했을 거야. 했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카타르는 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동의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그의 보다 훨씬 큰 소프트 파워를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고 그러네. 이 알자지라 때문에 사실 사단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어요? 예, 사단이 났죠 벌써. 나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독이 든 성배구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카타르가 동쪽으로 보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란이랑 접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란은 시아파. 이 카타르는 순니예요. 순니인데. 아무리 순니 시아가 사이가 안 좋다지만 그래도 자기들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이 열받아 버리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고 나면 카타르 같은 경우는 정말 도관해 주잖아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사이를 좋게 지내려고 좀 우호적 발언을 몇 번 했어요. 이란의 우호적인 예. 네. 그랬더니 사우디가 그 전서부터 이제 벼르고 있던 사우디가 큰형님인 사우디가 그 주변 국가들 GCC라고 하는 이제 걸프만 네. 그렇죠. 이 국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루 아침에 단교를 해버립니다. 외교, 카타르랑? 예, 외교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리고. 버르장머리 없는. 그렇죠. 예, 이참에 아주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카타르 항공의 이제 영공 통과도 막아버립니다 보면. 예. 그리고 모든 물자의 수송들도 막아버려요. 사우디를 경유해서 이제 가는. 그러니까 완전 말려 죽이겠다. 손 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도 이제 당연히 발끈하죠 보면은. 발끈해요? 예. 죄송이 아니고? 죄송이 아니고 발끈합니다. 그런데 뭐 당장 필요한 우유도 갖고 와야 되고 뭐도 갖고 약품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 도움이 어디서 날라오냐면은 엉뚱하게 동쪽에서 와요. 동쪽과 북쪽에서. 중국? 아니요. 이란과 네. 터키가 예 항공편으로 항공 자기 뭐 민항기와 수송기를 동원해가지고 우유 뭐 그다음에 각종 생필품들을 실어 나릅니다 공항으로 무상으로. 무상으로? 예. 뭐 나중에 이제 돈은 줬겠지만. 왜 왜? 자관 뭐 알아본 형제인데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관 핍박받고 어려운 형제를 도우는 거는 아랍 이슬람의 근본 정신이다. 무슬림의 의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알자지라가 또 이제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느 장면을. 예. 아 그래서 사우디 더 열받겠네. 더 열받죠. 그래서 뭐 티격태격 하는 게 이제 꽤 길어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우디가 이제 진짜 열받아가지고 운하를 파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운하를 파요? 예. 다시 지도를 보시면. 사우디하고 카타르하고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은 카타르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전부 다예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그 카타르 국경을 따라 가지고 파버리면은 예, 파버리면은 한 60km만 파버리면은 이제 섬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 가지고 돈 한 1조 원 들여 가지고 섬을 만들어 버리겠다. 예, 섬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 가지고 계획이 뭐냐면은 폭 200m, 깊이 20m, 길이 60km짜리 운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운하 옆에다가 군사 기지 그다음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겠다. 핵폐기물? 와 진짜. 얘는 왜 그래? 아니 빈살만이잖아. 아니 그래도 좀 너무하네. 제 성깔 있어요.
아니 운하라는 게 우리 배단이라고 하는 거지 뭐 네. 나라 잘라. 그래서 이 운하는 이제 봉쇄 운하라고 불러요. 봉쇄 운하. 아 이제 목적이 봉쇄. 네, 목적이 봉쇄는 거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소통이 아니고 여기 단절을 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수 목적 운하. 예, 특수 목적 운하죠.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가 이제 나서가지고 아 형님들 이제 계속 이렇게 싸우지들 아, 마시고 중재를 지금 하는데 그 중재 조건 중에 하나가 알자지라문 닫아라. 알자지라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국 내에서 이제 A라는 왕실 내에는 항상 다툼이 많잖아요. 이권 사업도 있고. 네네. A가 이기고 있어. A가 가면 제일 서로 마음이 편해. 근데 B라는 다른 반대파가 알자지라를 끌어들이는 거죠. 아, 슬쩍 거시. 슬쩍 끌어들여가지고 자, 쿠웨이트에서 아. 석유 사업 요번에 새로 투자하는 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더라. 그러면서 낱낱이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카타르는 객관과 공정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나라 일에 암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의도가 나쁜 의도인데 알자지라.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실제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다른 쪽에서 보면 항상 위협을 느끼는 거죠. 쟤네들이 내가 치부가 많은데 내가 그치, 저 파리에 숨겨놓은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고 그렇죠. 뭐 비밀 테이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동영상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까발려지면은 정말 민중봉기 일어나는 거는 순식간인데 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 자지라에 대해서 그런 요구까지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카타르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면도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99년부터 여성 투표권도 부여를 했고요. 여성에 대해서. 운전도 해요? 여자도? 예, 운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초의 성문 헌법도 이제 2005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뭐 평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톨릭 성당도 이제 짓도록 허용을 해 줬어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용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 제도도 제한적이지만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옆에 있는 사우디가 이제 큰 형님이지만 껄끄러우니까 안전판을 이제 갖다 놓으려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중동에 있는 미 공군 기지가 원래 그 걸프전 때 이제 90년대 이제 사우디에 있었죠. 네. 사우디에 있다가 이제 2000년대 그 이라크 침공을 하는데 사우디가 거부를 합니다. 여기서 출격하는 항공기가 이라크로 가는 작전을 승인할 수 없다. 거부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작전 다 짜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보면 뭐 항모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 카타르가 손을 쓱 내밉니다. 우리 우데이드 기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쓰세요? 쓰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카타르에 가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미군이. 하긴 위치가 딱 좋네요. 예. 맥주도 좀 마실 수 있고. 그렇죠. 자유롭고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눈치가 보이니까. 아 그런 거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아예 중부군 이제 그 미국이 그 가지고 있는 중부 사령부를 이제 카타르로 옮깁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받아놓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제 바레인도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도 같이 할게요? 우리도 할게요 그래가지고 미 오함대인가 미 함대 사령부가 바레인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국들은 나름대로 이제 큰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동참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생존하려니까 뭐 그렇게 또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탈레반 불렀다가 그러니까 예, 캠프 데이비스에서 뭐 하려고 했다 취소했잖아요. 근데 잘렸잖아요. 그거 누설됐다고 뭐. 뭐 그 이유는 뭐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그 물밑 협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카타르에서 벌어져요. 맞아요. 카타르에서. 카타르에 탈레반 대표부가 있어요. 탈레반 대표부가 있어요? 예, 탈레반 대표부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탈레반이 카타르에다가 테러리스트인데 카타르 입장에서 보면 옆에 미군도 있지만 얘네도 우리가 챙겨야 될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 사고방식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자유분방한 거죠. 미군 기지인데 여기 탈레반 여기 탈레반 대표부예요. 그래서 같이 그 레스토랑에서 만난대요. 미군 사령부 이제 그 고위직 뭐 가족들 가끔 오면은 이제 가는 좋은 레스토랑 가면 탈레반 대표부에서도 가족들 데리고 거기 와 있대요. 보면은 예, 갈 때는 빤하니까. 애들 학교 잘 다니죠? 뭐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폭격할 거야. 준비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타르는 이 넘치는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상당히 재미있게 잘 쓰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 단순하게 돈만 많아서 네. 흥청망청 있는 또 그런 나라는 또 아니기도 월드컵 유치도 하고. 그렇죠. 월드컵 유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걸프에 있지만
세계로 나가고 싶은 걸 우리가 이제 이 중동이라는 데서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외교원의 이제 인남식 교수님이 계신데 아 우리나라 최고의 중동 전문가시죠. 이분께서 네. 이제 이 카타르를 가르쳐 가지고 탈 걸프 입 세계 우리 일본이 타라 입구라고 하듯이 아. 예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보면 나 그래서 벤처기업 해가지고 갑자기 뭐 몇천억 벌어버린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런 사람들 행태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 하나는 아, 은인자 중에서 그 강남에 빌딩 하나 사고 뭐 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세계로 나가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 보면 여기 중동 국가들 중에서 보면 석유는 다 나잖아. 네. 근데 약간 아, 그래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데 카타르는 정반대인 거야. 카타르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오로지 석유만 팔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데 존재감도 없어. 예.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석유가 이제 제한되니 달랑달랑 하니까 네. 그렇다 치지만 카타르는 사실 그것만 팔아먹어도 넘치는 나라인데 되게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도 이제 도하에서 유치하고 그렇죠. 아시안 게임도 했었죠. 그런 각종 국제 회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까지 아마 한강변에 있는 저 월드컵 대교는 카타르 월드컵 축하 때 개최 때 아마 개통될 것 같긴 한데 아 월드컵 대교구나. 예, 월드컵 대교니까 아마 위험해. 우리가 위험한 나라. 우리는 한강은 이거 월드컵으로 시작해서 올림픽 대교로 끝나나? 거의? 어쨌거나 자고 네. 이렇게 재밌는 나라입니다. 많이 네. 심심해하는구나 이런 이 나라는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고. 그렇죠. 뭔가 사실. 세계로 나가려는 예. 카타르. 아 너무 재밌어서 빨리 다음 시간이 좀 기다려집니다. 아, 뭐, 역사 얘기를 좀 해줘야지 또. 그러니까 카타르는 아주 뭐 흥미로운 나라인 것 흥미로운 같아서. 나라도 많고요. 사실 이제 카타르를 통해서 중동을 보시면 또 네. 재밌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또 면이 있습니다. 자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럼 바로 오늘은 좀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아, 이어서 하는 거 아니야? 저희는 이어서 하죠. 네, 저희 방송에서는 거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아, 이런 거는 너무 가증스러운 아, 거든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화장이 갔다 와서 바로 우리 에이 들켰네 최정 박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